밝히다 보면 사람의 색욕, 이 탐욕이 심해지면 모든 거에 탕가놀이 마냥 모든 거에 욕심을 내. 내게 아닌데 내게 되려고 그러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돼요. 무당하고 자서 좋아질 것 같았으면 다 자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이번 시간에는 19금 얘기를 한번 배울 거예요. 네. 무속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. 네. 일리가 있는지. 그런 말 있어. 무당뿐만 아니라 목사님하고 자는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, 스님하고 자면 좋다는 사람도 있어. 그래서 좋은 게 나고 자면, 쉽게 얘기해서. 근데 나는 그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. 무당이나 목사나 스님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지. 네. 잠을 잤을 때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잠을 자서 쉽게 얘기하고. 그런 말 있어. 무당은 자면 내가 너 신기 없애줄게. 네. 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해. 안 좋은 거 뽑아가. 내 걷어가. 너 나랑 자면은 모든 게 괜찮아진다. 잠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인간의 탐구, 아 그런 건 있어. 어떤 남자 여자 교접을 했을 때 그게 뭐 운이 더 발휘를 해서 뭐 좋은 일이 발생을 하거나, 또 무당도 그런 무당이 또 있어.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또 술집에 가서 잠을 자야 또 그 다음날 굿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온대. 본인만의 그,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. 만들어낸. 그치. 무당하고 자서 결과를 바랄 것 같으면 모든 무당이 뭐 전부로 오면 뭐 하겠어 앉아가지고. 너 뒤변 누워라 나랑 자고 가자 그럴 거 아니야.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. 민간인들이 그거를 쉽게 해서 자기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. 무당이나 스님이나 종교인은 기도, 빌도예요. 도를 닦아야 돼. 닦아서 그 사람을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고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돼? 풍파가 많아지고 인생이 흐려지고, 이 스님도 탐욕이 생기는 거고. 그리고 너무 밝히다 보면 사람의 색욕, 이 탐욕이 심해지면 모든 거에 탕가놀이 마냥 모든 거에 욕심을 내. 내게 아닌데 내게 되려고 그러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돼요. 무당하고 자서 좋아질 것 같았으면 다 자.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입장에 맞춰서 만든 말이에요. 나는 그런 경우도 들었어.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나보고. 술 먹고 왔대 어떤 남자가. 자고 싶다 그러더래. 쉽게 얘기해서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러더래. 무속인이 여성분인데 나 옛날에 아시던 분이. 그래서 법당에 살 자신이 있으면은 하고 가라고. 그런 경우처럼 잔다고 뭐 잠자리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. 그 내가 줘서 자는 거지.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. 어떤 게 우리가 둘이 궁합이 맞아서, 합궁이 맞아서 어떤 이 사람하고 잠을 자고 이 사람하고 일을 보면 뭐 결과나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건 있어요. 근데 무조건 아무나 자고 무당 무조건 잔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. 신이 좋아하겠냐고. 하나님, 부처님, 예수님이, 우리 같은 신령님, 성수님들이 내지자가 아무나 누워서 살을 썩고 잔다라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. 어떤 천년, 뭐 백년 백필도 아니고.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, 네.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. 네. 근데 무속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, 네. 뭐 결혼을 하시고, 네. 가정을 해서 뭐 가정을 꾸리시는 일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. 뭐 잠을 자고 이런 거야? 네, 사랑이 포함돼서.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. 그건 신에서 허락을 한 사람이잖아요. 아,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방법이에요. 아, 그냥 오로지 이거는 성욕과만, 그러니까 성욕만 연결이 돼 있고. 그 외에 그건 아무것도. 그렇죠. 이거는 쉽게 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, 어떤 나의 그 좋은 걸 챙기기 위해서 만드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혹되지 마세요, 여러분들.